저희 막내요. 저희 직원이 가비, 려원, 나나, 나은티카, 공주랑, 일일이, 비비, 서빈, 아람이, 도미나, 서진, 써니, 아이, 오키, 유빈, 유자, 윤서, 제이, 주주, 진주, 초롱, 하루, 하은, 유주, 한빛, 하이, 지유. 30명이네요. 아가씨 30명, 나 빼고 30명이네요. 다 모였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두 달 전에 공연 때문에 좀 일이 좀 있었잖아요. 특정 아가씨가 그래서 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에 공연 연습이 이제 돼서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같이 안 가 그랬어요. 네, 이제 효리는 퇴사자니까 언급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공연의 비중이 높은 가게다 보니까 공연이 안 되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어렵죠. 마음이 안 좋지 않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거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아가씨가 이제 많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죠.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아니겠어요, 그게? 그치, 공연 위주에 가겠는데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죠. 맞아요. 저 말이 맞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연을 선호하는 가게다 보니까 그 친구랑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도 뭐 어떤 특정한 아가씨들이 이쁘고 막 그래서 더 정이 가고 막 그런 아가씨가 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 밑으로 30명이라는 아가씨가 있으면 나는 혼자인데 그 30명 아가씨들이 한 번씩 말하면 30마디가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배를 위해서 소가 희생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 이제 끝냅시다. 꼬미꼬미님 말대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잡음이 많이 생기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고 뭐 돈독해 보였어도 여기가 끝은 아니잖아. 뭐 따로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잖아요. 나는 후회라는 건 없어요. 후회라는 건 없고 그게 옳은 선택이든 아니든 내가 한 선택이 맞다고 난 생각해요. 그런 독불물 장군식 그 정도 뚝심은 있어야지 이끌고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결정을 해놓고 내가 정말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 걸까? 아니겠지? 맞는 걸까? 아니겠지? 내가 흔들리면은 밑에 애들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기 이제 오래 있었던 하은이랑 려원이가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친구들의 내가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오래 있었고 저 친구들이 그리고 모든 가게에 돌아가는 전반적인 걸 하은이가 총무를 하고 있고 모든 가게의 공연을 려원이가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내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이렇게 묵인할 수는 없는 위치예요. 그럼 내가 이런데 같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 직원들이 하는 거지. 아까 전 뭐지 내가 공연을 보면서 하쿠마님께서 얼굴이 이뻐도 용서가 안 되냐고 그런 채팅 쓰셨잖아요. 그 말은 되게 실례인 게 그렇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누가 이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아가씨가 30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아가씨들은 얼굴이 못하니까 공연이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제가 봤을 때 실례예요. 실례.